자, 1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8번. 야, 1번, 5번, 8번. 1번, 5번, 8번. 이렇게 해가지고, 3뱅크를 초이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쪽으로 뒤돌려치기를 초이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앞돌려치기를 초이스할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이 공은 뒤돌려치기 5 쿠션이네요. 좀 얇은 두께, 회전을 맥시멈을 주는 거 보니까, 요렇게 치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 초급 배치는요, PBA 선수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하는데, 자, 앞돌로 바꿨습니다. 앞돌로 바꿨어요. 조금 짧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어스레기 느낌이다. 아하. 조금 짧을 것 같은 느낌은 하점자의 느낌이다. 스트로크가 제대로 들어갔다. 공이 팽글팽글 돌지 않게끔 쭉 올라오게끔 스트로크를 차분하게 쭉 깔려다니게 했기 때문에 공이 맞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공이 좀 빠르다. 아니면은 약간 자세를 잃어놨다. 그러면은 공이 짧게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태현이 형 컨디션스가 아주 좋습니다. 예. 태현이 형 컨디션스가 아주 좋아요. 예. 제가 봤을 땐, 조심스럽게 태현이 형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4강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점을 쳐봅니다. 잘 치세요. 왕년의 태현이 형 느낌이 좀 납니다. 예, 아주 좋아요. 야, 약간의 운동. 좋습니다. 쫑도 좋아요. 쫑도 잘 나면서 뒤돌려치기 또 섰죠? 예, 너무 공을 끌면 안 됩니다. 2 쿠션에서 3 쿠션 쪽으로 생각보다 공이 많이 누워요. 많이 눕기 때문에 회전만 잘 살리고, 요런 식으로, 회전만 잘 살리고, 여기서 회전을 많이 먹게끔, 요런 식으로, 부드럽게 놔두면 돼요. 여기서, 생각보다 깊은 자리를 쳤죠? 왜? 2에서 3 쪽으로 회전이 많이 먹기 때문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수리 오빠님, 쪼갱, 가가지고 이 무수리 오빠 바깥으로 내보내라. 누구? 내가 내보낼게. 당구 좀 봅시다. 말 많다 그러는데. 보내. 나가, 씨. 나가! 그것도 없어. 풀어주시던 것도 없어. 영영 들어오지 마. 자, 이 공은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봤을 땐 대회전이죠, 대회전. 어? 당점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회전을 많이 주지 않았잖아요. 여기만 줬잖아요. 이 얘기는 일적구를 약간 도톰하게 치면서 이쪽으로 분리시켜서 짧게 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조금 힘이 약했습니다. 예. 힘이 약했어요. 예. 조금 힘이 약했죠. 자, 태현이 형 공도 좀잘 받아요. 이쪽으로는 약간 키스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는 키스가 있죠. 일적구가 요렇게 쫓아올 테니까, 요런 식으로 올 테니까 만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공은 안쪽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끌어주는 게 좋아요. 다만 당점을 요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 여기도 조금 밀리니까 요 정도만 너무 낮지 않게 주라는 거. 너무 낮지 않게만 주면은 된다는 거. 생각보다 많이 끌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끌어야 돼요. 아, 목 아파. 아,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아, 목도 아프고 다리도 떨리고 팔도 안 좋고. 머니 파이터야, 어서 와라. 반갑다. 그래. 그러게, 머니 파이터야. 끝났어요. 가, 그냥, 쿠루야. 나가는 사람은 그냥 인사할 필요 없어, 그냥. 수고하세요 하고 그냥 가면 돼, 쿠루야. 그래. 푹 쉬어라. 감사합니다. 연하파파님. 네. 자, 지금 공은 조금 어려운 공입니다. 제가 봤을 때이 공은, 야, 이거 투뱅크? 제가 봤을 땐 거의 안 됩니다. 튕겨요. 튕겨서 나가고요. 역회전 넣어치기? 요것도 좀 어려워요. 왜? 각도가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이렇게 튕긴다. 그러면 역회전이 아무리 많아도 살짝 요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은 그냥 욕심도 그렇지만 약간 아몰랑 느낌으로 요렇게 그냥 3뱅크를 치는 게 좋겠고요. 자, 접시를 한번 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맞고 두 번째 쿠션의 각도가 요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야, 보다시피 여러분. 보다시피 공이 만약에 여기만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되죠. 왜? 요 입사각이 요렇게 되니까 역회전이 이겨요. 근데 공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웬만하면 빵꾸가 안 걸리거나, 빵꾸를 걸려 그러면 각도가 커지죠.
커지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자, 대회전. 공 좋습니다. 얇은 두께. 하지만 부드럽게 쳐야 돼요. 여기서 딱 나가는 타이밍이 생겨야 돼요. 요렇게 나가는 타이밍. 요렇게 타이밍. 좋습니다. 오늘 태연이 형 힘 좀, 어? 기나? 퍼져. 와, 길어. 야, 요거 아깝다. 야, 이거 안 되는데. 네! 모아당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더원 파트너스 DN10의 예, 초고수 초청대회 8강전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판 3선승제고요. 3선승제. 여기서 저기 세 판을 먼저 이긴 분이 4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4강. 4강 가게 되면 4강하고 결승은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우승 상금 1,000만 원짜리. 지금 8강에 올라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50만 원은 확보하신 상황이고요. 4강에 올라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공동 3위니까 100만 원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준우승은 300만 원, 예, 1등은 1,000만 원. 아, 이거, 예.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5점만 더 쳤다. 아, 아니면 6점만 더 쳤다. 16강 서바이벌에서 6점만 더 치면은 250만 원이었어요. 한 큐에 제가 봤을 때는 6,4,24 한 큐에 40만 원짜리. 야, 이걸 못 쳤습니다. 공이 안 좋으면은 칠 수가 없죠. 예. 아무리 뭐 저 뭐 35점 40점이라도 공이 어려우면 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컨디션도 별로였어요. 아, 스스로 막 느껴져.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게. 자, 좋습니다. 옆 돌려치기 자연스럽게 공을 받고 부드럽게 해결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노란공 뒤돌려치기 포지션. 일적구는 약간 도톰한 두께로 맞고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나가고 내 공은 살짝 도톰하되 회전을 많이 줘서 이런 식으로 맞고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어? 그렇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좋습니다. 현재 스코어 5-2고요. 예. 뭐라고요? 해설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막상 칠 때기는 왜 기억이 안 나는 거냐? 아, 왜 기억이 안 나는 거냐, 주영님? 그게 반복 학습이 돼야 돼요. 반복 학습. 예.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생각이 납니다. 아, 원래 들을 때는 다 알아요. 우리 그 공부해 보면 알잖아. 들을 때는 다 칠 것 같은데. 다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시험 보면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이 공은요. 이쪽으로도 얇은 두께를 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입사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가 여기가 오히려 더 짧아요. 여기가 더 넓고 이렇단 얘기는 들어가는 각이 좁아지지 않으면 돌아 나올 가능성이 높단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친 게 아니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칠 일이 없었어. 요거 뒤돌려치기 얇은 두께 엔드 이쪽이었죠. 자, 좋습니다. 와, 태현이 형 왕년의 실력이 간만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자, 무회전을 줘도 되고요. 살짝 역회전을 줘도 되고요. 살짝 도톰한 두께. 일적구가 반대편 포지션에 들어가는 반대편 코너 지점으로 들어가는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게 좋고요. 지금은 조금 얇게 맞았어요. 2적구가 요 안쪽으로 맞았다는 얘기는 1적구도 얇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적구가 좀 더 이쪽으로 들어갔다면 훨씬 더 좋은 공이 쓰지 않았을까. 조금 예, 얇았다는 얘기죠. 지금은 저기 해커 가방을 구매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선물로는 보내드리는데요. 완전히 샘팽 시제품, 신제품. 일반인들은 지금까지는 구매하실 수가 아직은 없다는 거. 구매하실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저희가 그 포장 박스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방은 다 나와 있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문의를 해가지고 자 지금 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큐 가방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 공도 좀 어려운 공이네요. 좀 어려운 공인데 역회전을 많이 이용해야겠죠? 역회전을 많이 이용해가지고요. 공이 너무 많이 휘어도 안 돼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휘긴 휘는데 많이 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휘어버리면 아무리 역회전을 주더라도 돌아 나가죠. 그래서 안 휘게 만들려고 너무 액션을 취했더니
또 너무 아니어가지고 다이렉트로 맞죠. 그죠? 예.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공이에요, 지금은. 이 공은. 이벤트 큐가 방은 실패작이냐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응? 요술공구 몽키님,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벤트 큐가 방도 똑같은 정품입니다. 다만, 포장 박스를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싸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지, 공식적인 박스에다가 저기 들어가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벤트 상품하고 일반 정품하고 똑같은데, 이벤트 상품은 조금 아무렇게나 보내는 건 아니지만 아직 포장 박스가 제대로 안 나왔다니까. 이해하셨죠? 자, 비껴치기 회전은 거의 느낌팁 무회전 슬로우했지만 살짝 맞고 안 맞으면은 디펜스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힘 배합으로 디펜스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힘 배합으로. 아, 오늘 좋습니다. 굿샷. 굿샷, 굿샷. 아, 너무 좋아요. 아, 잘 치십니다, 오늘 태현이 형. 자, 이 공은요. 이 공도 조금 어려운 공인데 시합 중에서 가뿐하게 성공을 한 적이 있는 공이죠. 완벽하게 리버스를 치는 것보다는요. 약간의 타격감과 역회전을 잘 조합하시는 게 좋아요. 완벽하게 리버스를 친다고 한다면 이런 당점을 주고 부드럽게 공을 약간 끌어치는 느낌이겠지만 지금은 더블 쿠션과 힘 배합을 약간 조합하게 되면 역회전은 조금만 주되 살짝 타격감을 이용해가지고 리버스가 아닌 이런 식으로 공이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입사반사 형태로 공이 오죠. 지금 같은 느낌. 굉장히 어려운 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리버스도 칠 줄 알겠어. 공의 라인도 알겠는데 약간 힘 배합을 하면서 역회전을 좀 줄여주는. 그죠? 예. 굉장히 어려운 공이죠. 이런 공들은. 뒤돌려치기를 여러분 회전을 좀 빼고 좀 타격감으로 치실 줄 아는 분들은 방금과 같은 더블 쿠션과 리버스를 합친 이 경우에 이런 공들을 좀 수월하게 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구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뭐죠 여러분? 회전 조절만 하면 되죠. 두께하고 회전 조절만 하면 되잖아요. 이 적구가 이렇게 방수가 좀 좋다면. 그죠? 근데 공이 예를 들어 여기 있어요. 그럼 회전 조절 가지고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짝퉁이 걸려버릴 테니까 밀리는 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역회전도 살짝 주고 약간의 타격을 넣으면서 그런 식으로 조합을 내서 치시면 되는데 경험이 많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좀 제법 얇은 두께로 5쿠션을 치시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들어오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가 되겠죠. 자, 약간 접전입니다. 살짝 접전인데 그거는 너의 눈이고 잘 정통으로 받았습니다. 접전은 무슨 개뿔. 예, 정통으로 받았어요. 자, 뒤돌려치기요. 너무 많이 끌면 안 돼요. 2에서 3 쪽으로 많이 누워요. 그리고 뿅퉁. 그죠? 그렇죠. 생각보다 좀 깊숙한 자리가 들어가야 돼요. 회전을 많이 살린다면. 회전을 많이 살린다면 생각보다 좀 깊은 자리를 들어가야만 여기서 회전이 많이 먹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회전이 많이 먹었다. 그럼 여기서도 이쪽으로 회전이 많이 먹을까?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턴? 턴 무슨 턴? 턴 무슨 턴? 턴 무슨 턴? 좋습니다. 자, 태현이 형은 4점 남고 정호석 선수는 조금 더 남았죠. 11-6 충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쫓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자, 회전은 거의 무회전이죠. 너무 얇은 두께를 치면 안 되고요. 당점은 당연히 낮은 당점을 주면 될 것이고요. 아주 잘 치셨죠. 굿샷.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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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치나 어서 와라. 반갑다. 그래. 자, 다시 한번 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장타 찬스가 왔어요. 아, 호석이 형 장타를 너무 잘 치셔. 장타를 너무 잘 치셔가지고 제가 떨어졌잖아요. 마지막에 7점 치셔가지고. 아, 한 1점 정도 역전했었는데. 자, 지금도 좋습니다. 회전이 많이 없고 힘 배합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늘어지지 않고 살짝 라인의 안쪽으로 약간 말리게끔 하는 느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자, 뒤돌입니다. 이때 뒤돌은 여러분 잘 보시. 이거 뒤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당점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낮게 준 다음에 회전을 들주고 좀 얇은 두께를 치게 되면 거의 95% 키스예요. 이 자리에서. 예. 이렇게 치면 키스. 예. 조금 위험해요.
얍! 이거는요, 당점을요, 훨씬 더 위로 올려야 돼요.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요. 일적구를 많이 두껍게, 요런 느낌으로 나와야 되죠.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완벽하게 튕겼다가 요런 식으로 와야만 일적구 라인과 요렇게 안 겹치게 되지, 일적구가 좀 얇은 두께를 맞으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공이에요. 자, 2점차까지 쫓아오셨습니다. 예. 아, 관록이 너무 높으셔. 이 구력에서 오는 이 뭐라고 해. 이 느낌이, 아, 너무 강하셔. 예. 자, 비껴치기가 오긴 왔는데요. 이 비껴치기는 절반 두께 편안하게 치면요. 이 공은 힘 배합을 안 하게 되면 딱 요 사이로 빠지는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오기 위해서 타격감을 이용하든 아니면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치기 위해서 여기를 오든 그래야만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근데 하필이면 딱 여기를 맞았어요. 지금 여기를 딱 맞았기 때문에 요런 건 이제 약간의 그 실수죠. 여기를 오면은 요렇게 맞을 수 있고 여기를 와도 이렇게 맞을 수 있는데 요 사이를 이런 데로 오게 되면 요 안으로 빠지죠. 예. 빠질 때가 많잖아요. 지금. 그죠? 예. 단꼬리 형. 아이. 제가 아무리 떨어졌어도 형 당달이에요. 제가. 자, 찬스가 왔습니다. 찬스가 왔는데요. 빨간 공 잘 보셔야 됩니다. 자칫하다가 설마 이 공을 설마. 예. 설마. 설마.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게 일적구가 맞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공이 올지 아니면 조금 더 얇게 쳐서 일적구가 맞고 올라오기 전에 수구가 먼저 올라올지 이 부분을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과 같은 공에서 키스가 많이 있죠. 함정을 딱 매복했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의식하지도 못하게끔 키스가 나요. 자, 지금 이 공은 승부를 걸어주는 공입니다. 안 그래도 디펜스가 돼 있기 때문에 흰 공을 얇은 두께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비껴치기 형태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이 들어갔다 그러면 승기를 잡을 수 있죠. 포지션도 잘 쓸 수 있습니다. 얍! 아까비 앞뒷방은 아닙니다. 예, 이 공은 앞뒷방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 공이 지금보다 더 두꺼운 두께나 아니면 조금 더 얇은 두께를 맞으면 맞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의도한 거는 바깥면 비껴치기를 의도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맞았다 그러면 뭐 거의 뭐 끝났죠. 그죠? 예. 자, 지금 공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공이에요. 회전을 이용하는 공도 아니고 회전을 줄여서 치는 공이기 때문에 딱 이 자리가 들어와야만 맞지 여기만 맞아도 이 공은 안 맞습니다. 자, 요 자리만 들어와야 맞아요. 최소 이 자리는 들어와야 돼요. 이 안으로는 들어와야만 입사 반사가 그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공이지 조금만 길게 오면 어떻게 된다? 공이 길게 빠진다. 왜? 밀리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공은 여러분 그냥 맞아 있는 공입니다. 속도는요, 저기 야구 속도에다가 따지면 되는데요, 한 80마일 정도의 속도만 내면 됩니다. 원 쿠션을 맞은 공이 늘어나지 않고 강하게 부딪혀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되죠. 이 공을 여러분 만약에 여기 정도 있다, 그리고 일적구하고 일적구 여기 있다, 수구가 여기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98마일짜리 공에 싱커를 던져가지고 요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강한 반발력으로. 아니면 한 72마일짜리 커브를 이런 식으로 던져가지고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설명이 아주 기가 막혀버립니다. 자, 투뱅크 이거 맞으면 끝나죠. 자, 1세트를 이렇게 가져갈 것인지 가져갑니다. 좋습니다. 굿샷. 아, 잘 치셨어요. 아, 굿샷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판 3선승 전주에 1승을 먼저 이태현 선수가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아하, 완전히 아나운서죠. 1승. 1승. 좋습니다. 1승을 먼저 가져갑니다. 1대 0.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 초구는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한 번씩 너 한 번 하고 나 한 번 하고 너 한 번 하고 나 한 번 하고. 자, 이번에는 정호석 선수가 노란 공으로 초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턴을 한번 넘겨놓고 자기 고정볼로 치는 겁니다. 계속 옐로우 볼로 치는 거예요. 자, 호석이 형은 뭐를 칠지. 이태현 선수는 이렇게 앞돌려치기를 부드럽게 구사를 하셨는데 정호석 선수는 어떻게 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앞돌려치기인데요. 지금 회전을 주는 양은 조금 다르죠. 회전을 주는 양은 좀 달라요. 야, 회전을 주는 양은 좀 다르죠. 요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죠. 예, 그죠? 자, 지금은 지금도 잘 치셨지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태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정석 플레이를 하셨습니다. 정석 플레이라는 건 이쪽에서 치시기 때문에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이죠. 오른쪽 방향에 원팁 정도의 느낌을 주고 샷을 매우 부드럽게 간결하게 입사 반사대로 슥 오게끔 친 거고요. 그죠? 예, 굉장히 잘 치신 거고요. 정호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회전이 아니라 역회전을 약간 느낌팁 정도 주신 다음에 곱게 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약간 치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비틀기를 이용해가지고 무회전성으로 공의 각도를 또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요거는 뭐 그렇다고 요령적인 플레이냐?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감각이죠. 여러 단연간 연습이 된 이런 공에서는 내가 치다 보니까 살짝 짧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약간 비틀기가 들어간다고 보고 역회전을 살짝 주고 무회전 쪽으로 큐를 부드럽게 유연하게 놔둬가지고 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느낌으로 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경우 아니에요. 메로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날은 다리에 힘도 참 잘 들어가고 내가 회전을 딱 주더라도 고회전을 정확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시 말하면 샷이 바닥에 깔려가지고 쫙 가는 날이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재회전을 주고 부드럽게 공을 굴려도 되는데 오늘처럼 내가 오늘처럼 컨디션이 안 좋잖아. 그러면 샷이 자꾸 날린단 말이야. 샷이 날리게 되면은 회전을 주고 지금처럼 치잖아? 그럼 여기서 팽글 돌아버려. 그만큼 회전이 더 먹어버린다는 얘기야. 부드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역회전을 살짝 주고 약간 튕겨놔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각도가 이렇게 갈 테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똑같은 공이더라도 내가 컨디션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 다르게 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노하우지. 노하우. 관록.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 참 디테일한 설명인데. 네, 어서 오십시오 심심이님. 자, 지금 이 공은요 얇은 두께로요 회전은 많이 살려가지고 코너까지 내 공을 보내면서 빨간 공의 옆면 쪽으로 생각보다 넓은 자리로 들어가면서 한 바퀴가 더 돌아오면서 요렇게 1, 2, 3, 4, 5, 6, 7 쿠션에 공을 칠 텐데요. 지금 좀 두께가 잘못 맞았죠. 여기를 접전으로 만약에 빠져나가잖아요. 요렇게 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공은 여기를 돌아나가게 되면 생각보다 요렇게 약간 길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한 번 더 보는 게 좋아요. 이쪽 지점을. 예, 아주 얇게 치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 공이 보인다면 뭐 길공이죠. 일접구를 이쪽으로 붙여놓을 때 수구가 지나가게끔 요렇게. 오? 두껍게 치셨네. 두껍게 치면 뒷방이 없어. 잘못하면 뒷방이 없어요. 자, 지금은 두꺼워서 코너를 잘 맞았죠. 좋습니다. 예. 아이고, 김현우 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준비하셔가지고, 짐 싸가지고 빨리 올라오십시오. 저는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우승 후보가 떨어졌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저기, 올라오셔가지고, 경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4강에서 우리 저기 김프로님을 만나가지고 매서운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잘 안되네. 아깝습니다. 굉장히 잘 친 공인데 아깝습니다. 자, 이 공은요 잘 보셔야 돼요. 회전이 여러분 너무 많으면 안됩니다. 이쪽으로 뒤돌려치기를 치실 건데요 여기까지 보는 건 아니고 뭐 여기까지 보겠죠. 근데요 회전을
많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주고 치면 안 돼요. 회전을 똑같이 주긴 주는데 회전에 안 타게끔 일자로만 쭉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드와 속도 때문에 3뱅크를 치실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그 3뱅크 길이 있었군요. 예, 있었네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야, 못 봤습니다. 예, 그죠? 자, 이 공은요. 당연히 흰 공 원뱅크를 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너무 무회전보다는 정말 느낌팁 약간 정말 조금 줄 것 같아요. 그래놓고 생각보다 얇은 두께가 아닌 약간 도톰하더라도 여기서 맞고 위로 가게끔 그렇죠. 위로 가게끔 야 좋아요. 회전을 예를 들어 여러분 조금만 원팁만 줬다 그러면 회전이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예 많을수록 짧아지죠. 그죠? 그래서 회전을 덜 줬기 때문에 2쿠션에서 3쿠션 쪽으로 입사각이 좋아진 거죠. 이런 식으로. 아 좋습니다. 출전 자격이요. 출전 자격이요. 모아당구님 출전 자격은 없습니다. 예, 출전 자격은요 초청 대회이기 때문에 모아당구 TV님이 적어도 누군지를 알아야 뭐 초청을 해드리든가 아니면 약간의 실력자이어야 좀 초청을 해드리든가 뭔가를 하겠죠. 예. 리치맨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는요. 호석이 형이 잘 치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얇게 말아줘야 돼요. 감아치기죠. 원쿠션 맞고 투 쪽으로 살짝 감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감기면 안 돼요. 좋습니다. 예, 그 여기까지만 오면 끝. 어이구 기네요. 자, 공도 살짝 디펜스가 됐지만 이런 공들은 여러분 선수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공은 아닙니다. 자, 지금 만약에 무회전으로 타격감만 공을 주고 치게 되면 좀 너무 강한 힘을 쳐야 돼요. 강한 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느낌 팁 역회전 정도를 주고 중간 정도의 임팩트로 한 3분의 1 정도의 두께로 경쾌하게 때려넣으면 되죠. 아까하고 비슷한 거죠. 아까하고 비슷한 거. 역회전과 타격감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시켜줘라. 지금 느낌으로. 지금은 약간 두껍게 맞아서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잘 쳤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울기 때문에 무회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박수영님이시구나. 아,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못 알아봐가지고. 지금 경기는 8강 경기입니다. 8강 경기. 3단이 아니지, 메로나이. 지금은 더블 쿠션이라는 공이지, 더블 쿠션. 어? 장, 단. 이거는 더블 쿠션. 단, 장, 더블 쿠션. 장. 이거는 3단. 어? 단. 이거는 그거. 아, 예, 알겠습니다. 모아당구 TV님. 홍보하지 마십시오. 예. 홍보하지 마세요. 뭐, 그 이꼴 해가지고 뭐 홍보까지 하고 그러십니까? 예. 홍보할 기회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홍보를 하고 그러세요. 자, 쫓아갑니다. 태현이 파워 있는 당구로 쫓아갑니다. 자, 흰 공이면 공이 어려워요. 하지만 노란 공 원뱅크 걸어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 쿠션. 당점이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요 정도 오면 되는데 너무 스피드가 빨라도 짧아지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 정도. 요 정도 경기, 요 정도 딱 주면서 빨라. 그럼 힘이 더 있어야 돼, 형. 자, 여기서 회전. 오, 회전. 굿. 아이, 굿샷입니다. 잘 치셨습니다. 하지만 운이 없게도 공이 또 안 섰어요. 공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cm, 1.5cm만 이쪽으로 있어서도 길공인데요. 지금은 이거는 정말 얇게 치셔도 길게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시도하시네요. 이 얘기는 거의 뭐 껍질을 벗기시겠다는 얘기죠. 껍질을 벗기겠다는 얘기예요. 어? 죄송합니다. 3뱅크 치면 되겠네. 껍질 안 벗기고 3뱅크 치면 되잖아. 이 당달 이 멍충아. 아깝이. 오, 맞았습니다. 와, 쫓아갑니다. 8대8이에요. 8대8. 와, 이거 여러분 진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비껴치기. 살짝 끌어주는 거죠. 요렇게 원, 투, 쓰리. 이거 안 치실라나? 설마 태현이 형 이거 추억에 안 따리는 치지 않으시겠지. 예,
추억이 안다는 아니죠. 그렇죠. 공을 맞춰가지고 회전을 많이 주고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주는 더블 쿠션. 그렇죠. 더블 쿠션. 더블 쿠션. 예. 더블 쿠션이죠. 더블 쿠션. 자, 좋습니다. 옆돌이죠. 옆돌. 얇은 두께입니다. 얇은 두께. 태현이 형은요, 아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태현이 형은, 이건 이제 고점자들 눈에만 보이는 공인데, 이런 공을요, 생각보다 얇은 두께를 잘 안 쳐요. 근데도 불구하고, 공을 맞은 내 공이요. 자, 조금 접전이네. 조금 접전인데요. 아, 접전인데. 이거, 조금 지금 두껍죠. 근데도 남들은 공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공을 이 형님은 공이 늘어나질 않아요. 이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더 도톰한 두께에서 짧게 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공을 굴리는 게 아니야. 파티선이 굴리긴 굴리는데 미세한 순간에 원쿠션에 살짝에 눌러주는 튕김 현상을 살짝 주는 거죠. 미세하게요. 약간의 팔로우 기술로. 그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로크예요. 어? 나는 저 두께를 치면 나는 공이 무조건 길게 빠지는데 왜 저 형님은 저 두께를 쳐도 공이 이렇게 갈까? 그죠? 그러다 보면은 클라스가 느껴지죠. 이 사이즈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야, 그러면 뭐가 유리하냐? 남들보다 더 도톰한 두께. 두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공의 구질이 정말 좋습니다. 예, 태현이 형은요. 오죽하면 여러분 닉네임이 영등포 부럼다리겠습니까? 정말 스트로크 하나만큼은 저번에 나오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명품입니다. 명품. 명품이에요. 나는 근데 그런 느낌의 스트로크이 아직 자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얇게 치면 됩니다. 예. 얇게 치면 됩니다. 얇게. 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얇게 칠래. 가능합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 자, 빵츄레이션 선물이죠. 거의 프레젠트죠. 회전 많이 줄 필요 없고 세게 칠 필요도 없고 가볍게 툭. 그렇죠. 조금 센데? 굿. 좋습니다. 자, 또 2점을 맞으면서 10대 9. 공도 또 좋고요. 그래, 김도하나 어서 와라. 너는 왜 여기서 뭐다 소개팅을 하려고 그래? 어? 그래. 뭐 소개팅 할 거 다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느지막히 뭐 심심하니까 그때 이제 인사하는 거구만. 참, 나 환장하겠네. 강남 부럼다른 아니냐고요? 저요? 고고님? 어떻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아까 후원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잘 칠 수 있었는데. 자, 비켜치기죠. 회전을 많이 주면 안 되죠. 코너 부근까지. 요렇게. 라운드를, 그렇죠. 요까지. 요렇게. 코너 부근에서 형성된다는 점. 요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 자, 11대 9구요. 형님께 질문 한 가지 있다고요? 하지 마, 질문. 뭘 질문하려고 그래. 자, 지금 이 공은 조금 어려워요. 회전을 다 줘야 됩니다. 회전을 다 주지 않으면요. 일자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곡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곡구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곡구가 안 났어. 이 얘기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흉내 내시면 안 되는 공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흉내 내면 안 되는 공인데, 호석이 형의 여러분, 관록이 느껴지는 공이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요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전을요, 어딜 주셨냐면, 여길 줬어요. 거의 회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은 거의 이렇게 빠지거든요. 길게? 정말 길게 가요. 근데, 치면서 어떻게 됐다? 회전 쪽으로 살짝 비틀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회전이 먹게끔 친 거죠. 예? 회전이 먹게끔. 이게 아주 요령이에요, 요령. 예? 이게 요령이야. 자, 12대 9입니다. 3점 남고요. 태현이 형은 6점 남았습니다. 자, 근데 흰 공이면은 공이 무지하게 어려운 공이죠. 이럴 때 여러분 좀 칠 수 있는 공을 좀 굳이 말씀을 드리면 더블 쿠션을 이용하는 공이 있습니다. 많이 앞부분을 쳐가지고요. 회전을 많이 먹고 내려와가지고 이쪽에서 어떻게 여러분? 리버스를 치게 되면은 공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리버스 엔드를 치게 되면 여기서 속구 치게 되죠. 요렇게. 솟구치게 되는데 이때 여쪽에 계산이 몇지점이냐 8포인트입니다. 8포인트. 아, 이 형님 계산하는 방법은 아는데 너무 제어하셨어. 예. 자, 이런 더블 쿠션도 여러분 이런 D-O-U-B-E-E-L 그 쿠션
아, 영어 좋다. 이 더블 쿠션도 여러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을 알고 치게 되면 가끔 이런 난구가 왔을 때 남들보다 좀 유리하죠. 예, 남들보다 유리해요. 지금 여기서 시스템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 공이 어디로 가? 남규형 잘돼 보여서 좋아 보여. 화팅. 장재희. 저 누구냐? 며칠 전에는 계속 저기 두께 존잘이라고 막 칭찬하더만 갑자기 남규형 그러는 거 누구야? 장재희도 누구야? 키르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옆 돌려치기 찬스가 왔습니다. 일적구를 반대편 코너에 세우는 거예요. 이적구는 당연히 맞는다는 보장하에 좋아요. 오,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안쪽으로 얇게 맞더라도 맞아야 돼. 요렇게 맞으면 찬스죠. 아주 진짜 베리굿이죠. 예. 그죠? 옆돌려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멀긴 먼데 지금 이 공은요 정말 얇게 쳐야 됩니다. 회전은 많이 주고요 얇게 쳐야 돼요. 그래서 공을 길게 치면 되는데 조금만 두꺼우면 일제구가 어떻게 간다? 요렇게 갑니다. 여기에서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태연형은 공을 두껍게 쳤어요.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태연형은 공을 두껍게 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껍게 쳐도 태연형은 공이 길게 가지 않는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 저도 얇게 칠 것 같습니다. 예, 웬만한 분들은 얇게 칠 것 같아요. 예, 역시 공을 한 개를 보더라도 약간 클래스가 다름이 좀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스트로크 때 배워야 되고 계속 연습해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쳤죠? 굉장히 두껍게 쳤죠. 굉장히 두껍게 친 걸 보실 수 있어요. 예, 일적구가 무려 수구의 처음에 분리각이 이런 식으로 맞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차분하게 공을 깔리게끔 짧게 맞추죠. 아,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지금은 얇게 치실 것 같아요. 일적구를 보내고 그렇죠. 야, 요거는 조금 두꺼운데. 좀 두꺼운데. 아, 또 굿샷이네. 좋습니다. 나머지 2점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요. 야, 요 공을 이제 뭘 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요 공은 태연형이 살짝 공을 끌어가지고 앞돌리기를 짧게 치지 않으실까. 살짝 앞돌리기를 짧게 치지 않으실까. 일적구 키스는 없어요. 당연히 빠져나가고요. 요거를 길게 칠 수도 있는데 길게 치는 것보다 짧게가 좀 더 쉽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치죠, 여러분? 그죠? 어이고, 짧어. 빵추요? 빵추가 없지 않죠. 빵추가 있긴 있는데 편안하게 있지는 않아요. 편안하게 있지는 않고 회전을 굉장히 얇은 두께로 코너를 걸려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약간 튕기더라도 회전에 안 먹고 여기서 발딱 서서 오든가 뭔가 기술이 필요해요. 회전의 조절 기술 아니면은 뭐 두께 맞추는 기술 아니면은 뭐 당점으로 많이 주고 밀어버려가지고 약간 뭐 여러가지 기술이 필요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편안한 초이스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아닙니다. 아이고, 박수영님 또 왜 좀 불편하게 또. 아이, 박수영님 왜 그러세요? 예. 아닙니다, 형님. 잘하긴요. 제가 뭐 그냥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왔습니다. 옆돌을 칠까요? 뒤돌을 칠까요? 사실적으로 이 공은 여러분 옆돌을 치더라도 너무 두껍게 치지 않는 게 좋아요. 두껍게 치면 일적구가 원래는 두껍게 치는 게 더 쉬워요. 쉽긴 쉬워. 근데 공이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조금 덜 회전을 줘가지고 자 이렇게 두껍게 치는 게 편하긴 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껍게 치게 되면 공이 두 개 다 저쪽으로 가서 몰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도 약간 더 세게 쳐버리신 거예요. 아, 좋아요. 자, 나머지 1점인데 1점이 조금 덜 섰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아주 부드럽게 소프트리하게 영등포 브롬단의 스트로크를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노란 공을 사뿐하게 끌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노란 공을 사뿐하게. 제가 태연형님의 스타일을 좀 알거든요. 이때 일적 어이구, 글로 끌으신다고? 회전? 와우, 와우, 그쪽으로 끄셨구나. 아이고, 그쪽으로도 가능하죠, 여러분. 가능하죠,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트 스코어 2-0으로 태연이 형이 앞서 나갑니다. 컨트롤 8888님 세트 스코어 2-0입니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 없습니다. 예.